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영세 클라이밍 센터의 권영세 대표입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을 운영하면서 처음 클라이밍을 시작한 지는 한 25년이 넘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서울에 있는 북한산에 놀러 갔다가 인수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었어요. 근데 암벽으로만 이루어진 봉우리인데 사람들이 거기서 암벽 등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매력에 빠져서 클라이밍을 시작했죠. 뜻하지 않게 잘하게 돼서요. 국가대표 상비군도 하고 국제대회 선발도 돼서 나가보고 제가 클라이밍을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저희 클라이밍 센터의 자랑거리는 뭐좀 부끄럽지만은 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클라이밍이 중요한 건요, 경력도 중요하지만은 클라이밍에 대한 이론을 어떤 운동을 배워도 행위만 배우는 것보다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스포츠 생리학을 굉장히 쉽게 풀어서 이해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게 생각했던 것들도 사람들이 곧잘 운동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거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단 그렇지만은 운동이기 때문에 체력을 키워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오신 손님들이 대부분 걱정을 많이 해요. 저는 체력이 떨어져서 그렇는데 그때그때 오시는 분들 어떤 레벨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니까 효과가 좋은 편이에요. 뭐 요즘 방송이나 이런 데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근데 저는 그래요. 다이어트 갖고 어떤 체중, 살을 빼는 거보다는 체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100kg 나가면 어때요? 체형만 좋으면 되죠. 남들이 봤을 때, 와. 그리고 기능성. 몸의 기능을 잘 사용하는 거. 그래서 클라이밍은 골격근을 발달시키는데 아주 좋은 스포츠입니다. 다른 운동들도 물론 다양하게 골격근을 발달시킬 수 있겠지만, 스포츠 클라이밍은 손끝부터 발끝까지 안 쓰는 근육과 골격이 없기 때문에, 신체를, 골격을 전체적으로 다 단련할 수 있는 스포츠죠.